진짜 현정 언니 맞아? 그래,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뽑았더라. 웬일이니? 옷 갈아입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떴단 말이야?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것도 있대. 결혼 날짜도 잡고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남대쪽 삶이 어떡하냐? 큰일이네. 언니 먼저 갈게요. 예, 청소하고 있었어요. 웬일들이세요? 저기... 아이자, 그게 말이지. 정수 엄마. 나 이런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? 아유, 그래. 정수 엄마 답답하겠다. 빨리 얘기해줘. 아니, 우리 아들이 옆집 누나라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여줬는데. 뭔데 그래요? 이 집 동생을 봤어. 그 목욕하는 동영상이 떴더라고. 뭐라고요? 뭐? 그게 정말이야? 유현정 씨 맞지? 아니 어쩌다가 이런 걸 찍힌 거야. 큰일 났네 진짜. 야, 그나저나 몸매는 끝내주는구나. 언제 이런 걸 찍어놓은 거야?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요? 현정 씨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냐고! 속상해. 뭐야? 언니 알고 있었던 거야? 저제 정말 미안해. 일단 재현이한테 얘기해서 원본도 삭제했고 보이는 대로 다 지워버리라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잠잠해질 거야. 그럼 정수 삼촌이 그랬단 말이에요? 백화점 사람들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지우면 뭐예요? 그리고 성균 씨가 알면 어떡해요? 현정아, 언니가 미안하다.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고 드렸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현정아. 이제 장배에서 밖에 어떻게 다녀? 난 몰라! 과장님, 댁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응? 아니, 식사를 통 못 하시는 것 같길래. 아무 일도 없어.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. 사모님한테 보약 한 잔 지어달라고 하세요. 이 여자들이 남편한테 보약 해주는 거는 절대로 후회 안 한대요. 아이고, 정대리야말로 빨리 장가가 보약 얻어먹을 생각해. 그 맨날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이나 다운받아보지 말고. 아니, 그런 것도 없으면 노총각이 무슨 재미로 사냐, 어? 내가 어제 저녁 때 따끈따끈한 거 하나 받아놓은 거 있는데 최대리 한 잔 구워줄까? 난 됐어. 아, 진짜 괜찮은 거라니까. 요즘엔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라 몰래 직접 찍는 게 많은데 그게 진짜 실감나고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다니까. 정말? 그래. 아, 게다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몰카 화질 너무 좋아. 아, 남녀간의 뭐 그런 노골적인 장면보다 젊은 여자 혼자서 목욕하는 장면, 아, 이런 게 진짜 은근하고 분위기 너무 좋다고. 그만 좀 해! 나 먼저 갈게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,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. 기운내 현정 씨. 어쩌다 그런 걸 지켜가지고. 에휴.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? 아니야, 나도 금방 왔어. 여행사 예약 좀 하고 오느라고. 우리가 묵을 호텔인데 되게 멋있지? 우리 신혼여행 외국으로 가면 안 돼? 그게 무슨 소리야? 제주도 가자며. 아, 아니 그냥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. 태국이나 필리핀은 어때? 그래?
그럼 다시 알아보지 뭐. 그래.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아기는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. 적어도 둘은 낳아야겠지? 둘 가지고 되겠어? 셋은 낳아야지. 야, 셋째 낳으면은 나라에서 그 보조금도 준대는데? 에? 그게 얼마나 된다고. 우리 아들, 딸 둘만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자. 그래. 성진 씨 만났니? 어. 어때? 아직 모르지? 그래도 알게 되면 어쩌지? 혹시라도 성진 씨가 볼까봐 불안해 죽겠어. 너무 걱정하지 마. 형부가 지금 사람들 사서 보이는 족족이 지우고 있으니까 금세 없어질 거야. 좋은 아침. 저기 잠깐 나 좀 볼까? 어? 무슨 일이야? 이런 얘기 하긴 참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. 뭔데? 지난번에 자기 결혼할 사람 내가 봤잖아. 현정이? 근데 왜? 진짜 아무것도 몰라? 아 뭘? 그 아가씨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. 사무실 사람들도 다 봤고. 동영상? 박동보자. 신혼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좋겠다. 언니가 알아서 해줘. 네가 쓸 건데 왜 내가 알아서 해. 그러지 말고 너도 골라봐. 성진 씨 아직 모른다며. 별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. 응? 알았어 언니. 여보세요? 성진 씨. 언니랑 백화점이야. 보자고? 알았어. 왜? 만나지? 언니랑 냉장고랑 세탁기 계약했어. 내일 한복하고 웨딩사진만 찾으면 다 끝나네.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되게 번거롭다. 자기도 힘들었지? 현정아. 응?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왜 그 얘기 안 했어? 인터넷에 네 동영상 뜬 거 자기도 봤어? 당연하지.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봤더라. 창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. 미안해 성진 씨. 하지만 그거 몰래카메라야.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. 나도 당한 거야. 나도 속상해. 하지만 이 결혼 할 수 없을 것 같아. 부모님도 벌써 다 아셨어. 성진 씨,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사귄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부모님이 어찌됐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. 나 지금 힘들어.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나한테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안해. 하지만 나 말고 수많은 남자들이 네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걸